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신청곡. 너 또 다음 곡 듣고 싶은 곡 있어? 네, 아까 신청하신 거 네, 전해드리고. 지아 씨의 노래인데요. 술 한잔해요. 신청하신 곡. 술 한잔해요. 이게 오늘 몇 잔 드셨어요? 엄청 많이 드신 것 같은데? 내가 네. 전화 받고 왔을 때가 네. 술을 세 병을 먹었대요. 아, 혼자? 뭐, 누구나 먹었겠죠. 친구들과 네네. 나를 만나가지고 소주를 네 병 먹었어요. 두 분이서?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각이 병씩. 내가 좀 더 먹었지만 해도 네네. 세 병을 네. 먹었으니까. 네. 내 주장을 아는데. 그러니까요. 내 주량은 네. 올해 소주 3병은 그러니까 못 치사량을 넘기셨네. 네. 치사량. 네, 제가 봐도 넘기신. 네, 근데 네.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술이 네. 술이 3병이었는데 네. 오늘 오버를 많이 한 거죠. 네. 뭐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술 좀 깨시게 술 한잔 해요. 네. 노래로만 들으시고 한잔 한잔 하지 마시고 그냥 깨시는 걸로 네. 지아 씨의 노래 술 한잔 해요 전해드릴게요. 네 그러신 것 같아요. 네 음악이 좋아요. 네 그러니까 그냥 음악에 푹 빠지시도록 전해드릴게요. 오랜만에 부르네요. 저도 이 노래 지아의 술 한잔 해요. 그 목소리 또 갑자기 깨. 술 한잔해요. 날씨가 쌀쌀할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. 시간 시간 빌려줄게요.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. 눈치 없는 여자냐 생각해도 좋아요.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. 괜찮다면 나와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. 조금 취했나봐요.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. 그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듯이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었죠. 괜찮다면 나와요.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. 조금 취했나봐요.
즐겠어.